우리 곰국 끓일 때 한참 끓이면 뼈만 남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지방이 다 빠지고 이 뼈만 남은 것을 뭐 박물관에 전시하는 듯합니다. 아, 이런 풍경들이 여기 아니면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진귀한 풍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레 연구실로 들어서니 나탈리 여사의 연구를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새끼 고래를 해부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분이 바로 나탈리 여사입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고래 사체의 사인을 밝히는 것이 최근 연구 주제라고 합니다. Y otros están enfermos y mueren en el mar y llegan con el mar. O algunos quedan en la, por ejemplo, en Bahía San Sebastián, vienen con agua y se va a la marea, quedan sin agua y mueren. Pero no, muchas veces no sabemos. Mandamos la sangre a un señor que lo... El sangre. ¿A dónde mandan ustedes? A un señor en Estados Unidos, no recuerdo el nombre en este momento. Y ahora está estudiando sangre. Y 이 지역의 생태와 고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하버트 농장의 며느리가 된 이유였답니다. 생물학도로서의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를 45년째 하고 있는 나탈리 여사. 그녀의 열정이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근데 그 참 이렇게 한 분야를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나탈리 여사의 손때 묻은 고래뼈들을 살펴보다가 문득 제가 연구를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작별 인사를 청하고 나왔습니다. Muchísimas gra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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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한켠에 마련된 쉼터에서 나탈리 여사가 평생을 바쳐 만든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이 지도가 지금 나탈리 여사가 만든 지도인데요. Tierra del Fuego 지방의 생태계를 조사해서 만든 지도입니다. 주로 여기 지역마다 주된 동물들, 식물들 군을 이렇게 다 조사해서 일일이 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나탈리 여사가 이 Tierra del Fuego 그 지방의 생태계 연구와 그리고 여기 환경 보존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그것이 그 상징적으로 담겨 있는 그녀의 작품이라 볼 수 있는 거죠. 하버튼 농장은 불의 땅, 디에라 델 푸에고 섬에 최초로 정착해서 그 땅을 개척한 가문입니다. 나탈리 여사가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가문의 며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르티교 섬이라 불리는 펭귄 섬. 이곳은 하버튼 농장의 가축 사육을 위한 섬이었다 합니다. 40여 년 펭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자 하버튼 농장은 이 섬을 펭귄들에게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은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하는 객일 뿐입니다.
여기 펭귄들이 길을 만든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바다로 갈 때도 항상 펭귄들이 똑같은 길을 길을 이용해서 바다에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이 다닌 길처럼 오솔길이 저기 나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 섬에서 펭귄들은 길을 내고 둥지를 틀면서 그들만의 낙원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 이 새끼가 있어요? 아, 정말 어린 놈이 있네. 그래서인지 펭귄들은 사람을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펭귄, 악수 한번 할까요? 악수? 줄게. 오히려 친구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물렸어요. 펭귄이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날카로운 부리를 갖고 있네. 아, 아파.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끝이기에 우수아야이기에 가능한 풍광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수아야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마치며 가슴 속에서 들려오른 19절을 옮겨봅니다. 그리움은 바람이 될 거란 생각. 풀벌레들은 그 바람을 수만 강년 떨어진 은하계 저편으로 들어놓을 거란 생각.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지구본을 돌린다. 어디쯤일까? 헛몸으로도 공화국이 되고 깃발이 흘러길 곳. 석양 아래 맑은 미소의 착한 이들이 모여 사는 곳. 바로 지구의 꼬리 우수아야. 지구본을 돌린다. 스스로 자전할 수 있을 날까지.